전기라는 기술이 인류의 80% 보급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10년에 되지 않아서 인터넷은 전 세계를 커버했습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새로운 상품의 시장 침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빠른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는 국내에 이동통신이 꽃피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제 청춘을 거기서 다 불살랐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다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10년간 이 변화를 잘 따라가면 전 세계에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용 지능형 콘센트 차지콘을 개발한 스타코프의 대표 안태효입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전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을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이제 전기차가 태동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전기차는 먼저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How Americans Charge Their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는 미국 에너지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충전을 안 하는 충전기가 대다수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김에 따라서 3년간 600만 건의 케이스를 다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다. 내연기관처럼 주유소에 가서 5분 동안 충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98%의 충전 케이스가 집에서, 회사에서 충전을 하더라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유사한 정책의 실패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깔려있는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 인프라는 약 3만 5천 대 정도. 이것은 주유소 전국의 12,000 대의 약 3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설치된 충전기가 방치되고 있고 전기차 소유자들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충전을 어디서 할까입니다. 그 전기차 동호회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보 교류의 90%는 다 충전과 관련된 이슈죠. 네. 고장난 충전기도 많고 앞차가 충전을 하고 나면 보통 40분이 되면 비켜줘야 되는 게 어떤 룰이에요. 하지만 이 룰이 뭐 다 통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열의 여덟이죠. 사실은 저희가 법인차를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충전소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충전을 저희들이 했죠. 이제 한 11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또 빼러 갔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충전을 거기서 하고 회사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인데 회수를 하러 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대부분 콘센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곳에서 충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그 전기요금을 누군가 내고 있거든요.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하주차장에 있는 콘센트는 공용을 위해서 있는 전기 공급 장치인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충전을 했고 얼마만큼 충전을 했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타코프는 전기 부하가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지 연구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아, 전기차의 충전 패턴을 보니까 이것만 따로 뺄 수 있겠다. 모든 전기 부하에는 독특한 지문이 있습니다. 백열 전등이 켜지느냐, 에어컨이 동작하느냐, 냉장고가 동작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전기차인 경우에도 충전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을 학습시켜서 전기차의 충전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과금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제품인 경우에는 세상에 없던 제품이어서 현장에서는 약간의 오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기술 기준을 만들었었고요.
지자체에 많이 제안을 해봤어요. 기존에 뭐 주차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좋은 기술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운 거니까 선뜻 도입하기가 어려웠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좋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달청의 사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 검토단에서 동적인 효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조달청에서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 사용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공문을 보내주셨고 현재는 50여 개의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년간의 생존율이 뭐 2,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VC들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합니다. 아마 국내 VC들이 에너지 기업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금형 콘센트 차지콘을 100대씩 설치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충전기가 이미 12대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전기차가 몇 대가 있길래 100대를 요청하십니까? 이랬더니 매달 10대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100대씩 증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요구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상품들이 몇 년 만에 시장의 80%, 90%까지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점점점 새로운 상품의 시장 침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빠른 시대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년간 이 변화를 잘 따라가면 전 세계에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사실 한번 타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차를 모는 데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고 항상 회원들한테 약속했던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가 전기화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편리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하는 기업으로 또 개인으로 남고 싶습니다.